네 번째 입주자 모임을 시작합니다. 아,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건강하시죠. 일단은 뭐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입니다. 예, 다 좋아. 가족 오랜만에 이제 보가 봐가지고 좋긴 한데 살 좀 빼라. 취업했냐? 뭐 연예인들한테 너 방송 안 나오냐? 그래. 관심의 표현인데 가끔 그래. 상처가 될 때가 있죠. 약간 듣던 중 내가 이거는 조금 기분이 좀 상했던 말 있어요? 설 명절에? 저는 뭐 듣기 싫었다기보다 부담스러웠던 거는 네. 이제 연우 낳고 네? 이제 둘째는 언제 바로 이렇게 그러는데 둘째 언제? 네.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뭐. 그치 주변 사람들. 오히려 둘째? 시부모님은 어려워서 못 하는데 이제 바로 둘째 낳아야지 더 늦게 전에 낳아야지. 더 늦게 전에 낳아야지. 그런 얘기 하시지. 저는 진짜 최악이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 딸인데 어른들 가만히 있다가 내가 누구더라? 나 서울에서 청도까지 몇 시간의 버스를 타고 갔는데 야 내가 누구더라? 오랜만에 뵈서 그래. 알아서. 아이고 지영 언니는 혹시? 저는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아 들었는데 잊었거나. 100%야. 언니가 잊었거나 이제 나를 잘 안다. 그랬을 수 있어. 한기로 이렇게 바로 갔을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. 언니 건강할 거예요. 기억이 승모가 뭉치질 않아. 언니는 스트레스가 없잖아. 아 근데 이번 설은 우리 전체적으로 너무 우울한 소식을 들어가지고 맞아. 명절도 명절이지만 오늘 우리 마지막이라 방 빼야 된대. 오늘 해방타운 마지막 입주자 모임입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끝날 때 사실 이제 해방타운 마지막 입주자 모임이었습니다. 어떠셨나요? 막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우린 파격적이게 깜짝 놀랐어. 오프닝부터 열고 갑니다. 오프닝부터 네. 우리는 그냥 앞에서 종영 이야기를 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유종의미를 다 같이 근데 이유가 뭐래요? 이게 물어보세요. 알잖아. 우리 근데 왜 종영하는 거지? 나도 내가 피부를 이것도 있어. 왜냐면 다 주말 해방타운 많이 보거든요. 아. 장난 아니에요.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. 아무튼 저 아쉽습니다. 솔직히 성형 포기하겠습니다. 시청률이 작은 것 같단 말이에요. 크리스마스 난리 났잖아요.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. 아니 진짜 좀 무대로 다른 방송국으로 어떻게 갑시다. 갑시다. 우리 다 같이 다른 방송국 다른 데 가서 해방촌 만들어. 근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. 왜냐면 허재 감독님이 사실 진심으로 갱년기 진단 받았을 때보다 더 우울해하셨대요. 정말로. 저도 이제 뭐 예능을 한 3년 했더라고요. 그렇죠. 3년 했는데 참 좋아하는 프로였어요, 이거는. 네, 좋아하는 프로였고 해방타운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네. 그런 거 있잖아요, 이렇게 놀다가 네. 탁 돌아섰는데 갈 곳이 없는 뭐 그런 거. 어떡해. 듣고 있습니까? JTBC 한풀이. 일단은 여러분 아쉬운 마음은 뭐 잠시 접어두시고 예, 우리 허재 감독님 새해 소원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? 뭐였지? 바로 오늘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함께 보시죠.